달걀부탁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어머, 어떻게 제 양진이 너무 말캉거려. 물 달래. 화분이 작죠. 화분이 요만하니까 너무 말캉거린다. 얘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좀 거친 말좀 쓸게요. 드럽게 안 커. 진짜. 제가 가끔 되게 이제 이런 그제 목소리 톤하고 이 발음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아 진짜 드럽게 안 커. 정말 키우기 힘들어. 참 어저께 제가 모래내에 있는 그 한평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고 계시는 매니아님 댁에 갔거든요. 매니아님이 뭔 얘기 하다가 새가 와서 자꾸 쪼아요. 저 옛날에 다육이 키우기 전에는 새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새 새끼라 그래요. 그렇지 뭐. 그렇지. 응? 다육이한테 해가 되는 것들은 다 나의 적으로 간주하지.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아이들도 들어가고 저는 애완동물도 가끔 들어가고요. 남편도 가끔 들어가요. 어? 해가 될때 적으로 간주하지. 저 이렇게. 아니 근데 그치 요즘에요 물마름 진짜 좋아요. 비를 지난번에 비가림막을 해갖고 얘네들이 지금 물못 먹은 지가 한참 됐구나. 화분이 작으니까 더 하고 토분이어서 또좀 더해요. 요 화분 얘기를 좀 하자면. 다육이 화분을 뭘 써야 되나 이제 그리고 다육이를 좀 오래 키워보신 분들은 다육이한테 토분 그러니까는 왜 화분도 여러분들 유약을 그 빨딱이는 유약을 바르지 않고 그냥 흙 그대로의 느낌이 많이 살린 토분이 있고 유약도 약간 무광 유약이 있고 유광 유약이 빤딱거리는 유약이 있고 거의 뭐 유약이 칠하지 않은 것처럼 막 그러니까 앞뒤로 숨을 쉴수 있는 그런 이제 종류들 유약이 되게 다양해요. 굽는 온도가 높으면 이제 이 빤딱이는 유약들을 사용해서 만들면 단단하고 굽는 온도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더 오래 쓸수 있기는 해요. 날이 나갈지언정 막 화분이 쉽게 뽀개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근데 토분은 솔직히 알이 나간다기보다 뻑 그냥 갈라져요. 이 유약이 화분을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다육이한테 그럼 맞는 화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다육이는 관수의 텀이 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토분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토분을 제가 그냥 좋아하는 거고 값도 착하지만 저는 모양도 좋고 나중에 분갈이할 때 입구가 더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뽁 하고 빠지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가끔 가다가 다시 분갈이할 때 되게 힘든 스타일이 있는데 롱분 스타일 그다음에 엉덩이가 더 크고 입구가 좁아지는 좀 예쁘지만 이제 수용적으로 이제 그런 애들. 그치만 또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다육이는 관엽식물 분갈이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뿌리를 다 적심을 하고 그다음 그 분갈이를 또 하기 때문에 화분에서 나올 때 뿌리가 그대로 나오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뿌리가 잘려도 돼. 우리가 또 어차피 손질한 다음에 자를 거니까. 그래서 화분의 모양,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육이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작은아버지 이제 그 아시는 친구분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제 밥을 이제 저녁 먹는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다육이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우리 이제 받으신 분이 이거 일주일에 한번물 주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 번은 안 되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초보 다육맘들이 혹은 다육이를 처음 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아 진짜 아 이게 이렇게 이런 설명들이 진짜 필요하겠구나. 그러니 화원에서 처음 다육이를 샀을 때그 화원 사장님이 받는 그 질문의 느낌이 제가 그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이 그게 아니고요라고 딱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러니 사실 1부터 10까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주 간단한 게 그냥 심플하게만 얘기를 해드리고 그분은 제가 드린 정보가 이제 맹신하는 거지, 그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키우기에 오류가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화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분은 다육이는 뭐 어떤 화분이 더 좋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왜?
뭐 우리가 다육이를 뭐 3, 4일에 한 번씩 관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화분이 막 엄청나게 우리가 진짜 대품 화분을 쓰시는 분들은 또 우리랑 케어법이 다르지만 이렇게 좀 10cm 미만의 화분을 쓰시는 분들은 어떤 화분이어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고 중요한 건 이제 그 화분 이외의 환경들, 그러니까 화분의 재질과 디자인, 종류 뭐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뭐 다른 다육이가 화분이 큰데 너무 작은 애를 심었다던가. 화분이 작은데 엄청나게 큰 애를 심었다던가 이랬을 때 약간 이제 그런 차이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활착만 잘그 해서 뿌리만 여기 안에 잘 내리면 화분의 재질, 디자인이 뭐든 간에 상관없어. 다만 납작분이나 보통 화분의 그런 디자인하고 다르게 롱분 있죠. 롱분은 여러분들 뿌리가 끝까지 내려가는 건 힘들어요. 그거는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면 그런 일은 그렇게 막 끝까지 잘 내려가서 사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정말 희한하게. 여러분 한번 나중에 경험해 보세요. 진짜 롱분 있죠? 롱한 거. 정말 길이감이, 세로 길이감이 정말 긴 그런 화분들은 제 경험상 잘안 돼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냥 공간에서만 내가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내가 그런 화분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지.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리가 아래로 막 쭉쭉 그렇게 내려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오늘 보니까 우리 다육이들 물 필요해. 물이 필요해. 이렇게 말캉말캉해졌어. 비가 이때쯤 한번 와줘야 되는데 비가 올것 같지 않네. 비가 한번 샥 와줘야 되는데 애들이 물을 한번 먹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야, 예쁘다. 얘 이름이 뭐 말간 모시기 이럴 것 같은데 다른 이름이야. 뭐 다른 이름 백조? 좀 다른 이름을 하고 있어. 백조. 왜 백조야? 흰색 아닌데. 흰색 아닌데 왜 백조야? 이 먼로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 먼로가 지금 사이즈가 여기 올때 꽤나 컸는데 지금 목대가 막 드러나고 목대가 드러나지. 하엽이 계속 지면 목그 자리가 목대가 생기는 거니까. 목대가 지금 막 생기면서 얼굴이 작아지고 있어요. 저런 애들한테 어떤 그 우리가 처방을 할 거냐? 분갈이를 일단 해야죠. 뿌리를 살릴 거냐, 잘릴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고. 뿌리를 자르는 순간 우리는 뿌리가 내리는 최소 보름을 기다려야 되고, 보름이 뭐야? 저는 그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물을 이제 얘를 줘가면서 키우는데 다시 활짝시키고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근데 얼굴이 작아진 다육이 고민이다라고 하면 대부분 솔루션이 적심. 적심에서 새뿌리를 받아라. 이게 말이 되게 쉽죠. 적심 새뿌리 받기. 진짜 요한 문장을 위해서 우리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 투자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그 눈길에 사로잡는 요 다육이 호박입니다. 호박 이쁘죠? 설렘설렘해 세상에. 야, 넌 어쩜 이렇게 이쁘냐 호박. 덴트라쯤 정말 예뻤었는데 색감이 지금 빠졌어요. 덴트라쯤 여기 블랙 아이즈도 얘도 지금 물 달래. 양심 없는 것들. 이렇게 물 달래. 건강한 것들. 예쁘지? 먼로도 물 달래. 그래, 너도 물 줘. 아이시핑키도 물 달래. 다물 달래. 물 달래, 지금. 물 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라자가 색감 지금 빠지고 있지만, 예쁘죠? 앨리스. 앨리스가 엄청 통통했는데, 여러분들, 앨리스 여름이 좀못 낮입니다. 앨리스가 여름에 껌딱지같이 뭐가 들러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입장 단수를 줄여요. 여름에. 못 낮아요. 여름 잘못 낮임 주의. 자, 못 낮을 거 생각해가지고, 이건 품어서 키우기. 쟈니, 자, 쟈니 이파리 반만 마르니까, 물관수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물을 충분히 먹여야 돼요. 자, 어제, 그 매니아님 테이프, 매니아님 그 거리대 보면서, 어우, 이렇게 좁은데도 수연을, 사이즈 있는 수연을, 두 개, 세 개? 수연이를 그렇게 키우시더라고.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한 수연이를 키워. 그래서 매니아님 수연이 잘 키우시네요. 되게 예쁘게 잘 키우셨어. 했더니 수연이는 진짜 물을 잘 챙겨주니까 더 예쁘게 잘 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키웠던 분들이 항상 이렇게 팁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수연이만 물을 따로 챙겨주자고 그걸 못해. 그러니까 애들하고 항상 같은 통으로 물을 먹이다 보니까 수연이가 맨날 못 났어. 수연이 자기만의 어떤 그런 주기가 있어. 물 먹는 주기가, 생체 주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지. 그러니 예쁘질 수가 있나. 러브리로즈도 물 달래. 말캉말캉.
와, 제 거리대 애들 지금 물 달래 다들. 물 줘, 물 줘. 그치. 요즘에 날도 덥고 기온도 높고 지금. 아, 우리 꼬부지 이쁜이들 지금. 근데 색감이 겁나 예뻐져야 되는데 색감이 겁나 예쁘진 않네. 약간 조금 그래서 섭섭해요. 욕심이다. 그쵸?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도 그래. 아, 제가 베란다 안쪽에서 생장등만 가지고 다육이 키울 때요 라인, 지금 우리 제거 다육이로 치면은 라인이 살짝 드러날 때 너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복에 겨워서 그렇구나라는 생각 진짜 했어요. 이 다육들이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육 사랑을 멈추지 못해서 다육이를 계속 키우시는데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면서 잘 키웠다고 자랑하고 이제 저처럼 이제 거리대를 이렇게 진짜 그 부족함 없는 거리대를 키우면서 다육이 예쁘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 그거는 그게 아니야. 왜잘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잘 키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매니아님들 정말 베란다 안쪽에 다육이 키우면서 이 다육이가 여기다 라인 하나만 싹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좋아하시고.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각자의 환경에서 영상에 보여지는 그런 다육들만큼 정말 예쁘게 완벽하게 키우진 못하지만 그 환경에서 이렇게 감사해하면서 다육들께 약간 살짝만 라인이 그어져도 행복감을 느끼면서 다육성을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이 전국에 진짜 많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 살짝이 들어오는 그 라인 하나를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 얘가 지금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오, 생장등 밑에다 놔뒀더니 이런 변화가 있어? 아,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거 느끼실 때, 제가 진짜, 와, 정말, 이렇게 소통하는 거구나. 내가 소통하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아이로 표현하자면, 저는요, 우리 애가 나한테, 엄마! 나 지금 화났다고! 이래야지 제가 알아듣는 건데, 우리 이제 매니아님들은, 그 아이의 표정, 시크한 표정, 눈빛 하나만으로도 딱 알아차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 요 원노는 예쁜 애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들. 예쁜 애를. 근데 얘가 점점 창백해지고 있어. 아, 살짝쿵 형광 라인이 들어오네. 야, 이거 좀 보세요. 얘 완전 젤리 되고 있어요. 배셔. 와, 진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얘는 얼굴 소멸하고 있어. 나 진짜 이꼴 보기 싫은데, 이거. 이런 꼴 봐주기 힘든데. 아우렌시스 정말 이뻤었는데 지금 풀어지고 있고요. 후레뉴. 얘는 제가 2000시민다육에서 500원짜리 사가지고 엄마 얼굴은 죽고 화상으로 죽고 주변에 애기들을 지금 키워내는데 얘는 색깔 되게 예뻤거든요. 제가 그렇게 애정하진 않았었어. 털 달린 애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여태까지 지금 살아남았어. 얘 지금 키운 지가 그럼 5년? 6년 키운 거, 6년. 6년 키웠는데 요만해. 대박이죠. 진짜 재주가 매주야. 어떻게. 6년 키웠는데 그때랑 똑같아. 리가. 자, 리가. 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와요. 리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올 봄에 새잎 나오면서 좀 깨끗하죠. 아우, 먼노 이쁘죠. 먼노 군생. 아우, 이뻐 죽겠어. 대글대글 그냥 땡글땡글. 어제 이제 매니아님이 저 먼노 2개 보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처럼 그닥 그렇게 사랑스럽게 제가 그렇게 봐주지 않았지만 저랑 6년씩 사는 애들도 있고요. 너무 애정하는데 짧게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나랑 빠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진짜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좋아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순간 문득 들더라고요. 이 모노를 보면서 와, 이 순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뻐해 줘야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얘 진짜 예뻤는데 색이 빠졌어. 빠져야지. 그럼 그래야 크지. 색이 계속 나고 있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색감이 계속 예쁘면 뿌리가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얘도 물 달래. 살짝 물고파. 러블리 로즈. 얘 색감 되게 예뻤었는데 색이 조금 빠졌어. 지우개 색 됐어. 아이사탕도 이제 슈가 베이비도 얘도 물 달래. 물 달래.
자, 오늘은 제 거리대 다육들 이렇게 보면서 물 달라고 지금 표시하고 있는 녀석들 지금 보여드려요. 여기에서 관수하기는 힘들고요. 아, 요 녀석들은 이제 비가 오면 요번 비는 이제 맞추는 걸로 이제 스케줄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스케줄 자 어떻게 해요? 기상청에다가 언제 비 옵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비 소식이 있나? 우리 다육들 물 먹여야 되니까 비좀 내려주세요. 비좀 주세요. 비좀 주세요. 비좀 주세요. 저비 필요해요. 빗물 필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따가 또 순차로 업로드되는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